아, 시간에 있어서 다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, 고지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고지서는 얼마를 내라고 알려주는 거고, 영수증은 실제로 입금을 한 거죠. 네, 고지서가 먼저고 영수증이 나중에. 근데 이 고지서 금액대로 납입이 안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고지서 받은 거를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면체료로 벌금을 다 내죠. 그래서 그 영수증을 내가 관리를 하라고 했죠. 날짜하고 금액을. 이 고지서는 의미가 없어요. 이 고지서를 관리하는 건 의미가 없다. 이게 어디에 해당되겠어요? 시간의 유사성에 해당되겠어요.